쇼피에 상품을 100개 정도 등록했는데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사장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초보 셀러분들이 판매 물꼬를 트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뾰족하게 샵의 컨셉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초보자일수록 틈새를 찾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들을 모두 보고 실천하셨는데 아직도 잘 안 팔린다라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샵도 뾰족하게 만들었고 틈새 전략도 세워봤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인 분들은 이것을 치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객이 구매를 망설이는 장애물입니다. 고객의 구매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내 스토어에 우연히 들어왔어도 금방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이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객이 여러분의 스토어에 들어왔다고 가정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스토어에 고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보여지는 상품 수가 몇 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스토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건을 내가 구매했을 때 배송이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되겠죠. 세 번째로 상품의 재고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도 그 상품 설명만 봐서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셀러가 로그인한 이력이 일주일? 아니 뭐 한 달 전이에요. 이러면 이 스토어를 셀러가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쿠폰이나 다른 혜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건가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을지 하나씩 또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상품 수가 없는 것은 가능하면 매일매일 내 스토어의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상품을 올려야겠죠. 두 번째,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토어라는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샵 꾸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스토어 배너를 저희가 꾸밀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스토어의 차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 뭐 마트라던가 쇼핑센터에 가서 상품을 찾고 있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꾸며서 배너에 올릴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재고가 있는지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상품을 등록할 때 가능하면 상품의 실제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을 촬영해서 등록을 함께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국가는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매일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 셀러는 이 스토어를 그래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쿠폰 같은 경우는 적정 마진을 고려하셔서 샵 바우처나 팔로우 바우처, 프로덕트 바우처, 프리기프트 등을 적극적으로 세팅해 두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장애물 외에도 다른 장애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감정이입을 하셔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 오늘 상품 10개 올렸어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 모습에 빠져 있진 않으세요? 아마 찔리는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나 중심의 사고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셔야 여러분이 셀러로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품만 올리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내 모습에만 좌우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고객의 관점에서 내 스토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고객이라면 내 스토어에서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매일 질문하고 개선해 나가다 보면 우연히 고객의 구매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매일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온 셀러라면 이 우연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죠? 준비된 셀러라면 그 우연한 기회를 다음 구매 발생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초보 셀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활동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내가 100%의 노력을 투입했는데 30%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30%의 노력만 추가했는데 200%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쇼피의 마케팅 툴을 모두 썼는데 판매가 안 일어날까요?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활동을 하면서 매일 다양한 고민을 해보고 이를 적용해보는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100%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열심히 해도 매출이 안 나온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매출이 갑자기 올랐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의 매출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결과에만 연연하다 보면 셀러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럼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생각해보세요. 내 스토어에서 구매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상품 등록이나 고객 관리, 마케팅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것들은 당연히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 노력들을 충실히 지속하는 동시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객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보시고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동까지 매일 습관화해보세요. 분명히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